자,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내일장 준비해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일단은 뭐 상승이 멈췄습니다. 뭐 어제 그제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쉬어가는 모습이고, 자,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? 역시 뭐 잭슨홀 미팅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, 네.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주안점이 이 연준 의장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 목표치를 얼만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냐, 이 부분이 방향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네. 뭐 그만큼 이제 어떤 시장에서의 이런 그 내적으로도 봤을 때도 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뭐 잭슨홀 미팅이나 또 이제 이 미국 쪽에서의 뭐 지방 은행들의 또 건전성, 그리고 그나마 좀 영향력은 좀 낮아졌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그 어떤 디플레이에 대한 이 영향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시장에서의 그 방향은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. 뭐 그만큼 내적인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악재만 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하지만은 뭐 잭슨홀 미팅이나 여러 가지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대응안이 나온다고 한다면, 네. 분명히 이제 시장 쪽에, 시장 안에서는 또 펀드멘탈과 또 이제 모멘텀 있는 이 종목 쪽으로 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현재 시장이 이 테마에 많이 좀 유동성 많이 몰리고 있는데, 그만큼 이제 이 매크로나 어떤 이 펀더멘탈 쪽에서의 이 우위를 보이는 종목과 업종들이 눈에 띄게 지금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, 뭐 그만큼 이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어제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좀 떨어졌거든요. 네. 근데 그나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시장에서 장중에도 그렇지만은 큰 폭의 하락세는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는 그렇네요.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HBM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살아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지수만 본다면은 이 급락에 대한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고 좀 이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일단은 시장 뭐 내일도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.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벤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까지는 이렇게 뭐 변동성이 큰 시장의 모습이었지만 과연 어떻게 잭슨홀이라든지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봐야 되겠고,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으로, 섹터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? 참 이제 말씀드리기 힘든 시장이라고 네. 볼 수 있겠는데, 그렇다고 다 힘들어하시더라고요. 네. 그렇다고 이제 뭐 맥시, 뭐 초돈초체, 뭐 양자, 뭐 이렇게 테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업종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하는 것도 좀 네.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런 그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이 테마잖아요. 네. 근데 테마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실적으로 아직 잡히는 부분이 멀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섹터 쪽으로의 유동성이 몰리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, 그나마 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잭슨홀 미팅이나 또 여러 가지 국외적인 이벤트가 좀 마무리되면은 이 펀드멘탈이나 펀드멘탈 쪽으로의 종목들로 수급이 몰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. 크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화장품 업종이 뭐 말씀을 드리는데, 화장품 업종이 실적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올라가는 폭이 크다는 것보다도 이 생각보다는 이제 주가가 너무 그 전에 시장 대비해서도 안 좋았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, 실적 나온 2분기 실적이 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은 좀 저가 매수에서 담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특히 이제 이 화장품 업종에서도 이 슬림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아모레퍼시픽, LG생활건강 이런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에서의 뭐 소비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는 뭐 실적도 그렇고 주가가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. 뭐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콜마나
그리고 뭐 코스메스처럼 OEM, ODM 업체를 좀 탑픽으로 좀 꼽는 그런 이유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은 최대한 좀 그 감소시킬 수 있는 네. 그런 업종, 그런 그 화장품 안에서도 그런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좀 추천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죠. 어떤 이제 대형 어떤 브랜드보다도 인디 브랜드, 그러니까 뭐 중저가 이런 종목에 대한 이런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OEM, ODM 업체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 중저가 브랜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색조 화장품 지금은 이제 마스크에 대한 어떤 이 거의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.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이 색조 화장품에 전문화돼 있는 그런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OEM,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. 이 어떤 경기 불황을 많이 안타는 것 같아요.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글로벌 이 그 기업들을 국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 국가도 다양해지고 고객사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OEM, ODM 업체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인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네.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이런 이벤트들이 지나갔을 때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화장품 관련 섹터를 보자라는 의견이셨고,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좀 볼까요? 포스코 DX를 포스코 DX 네, 말씀을 드릴 텐데 네. 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좀 심했어요. 네. 근데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포스코 DX가 2차 전지 관련주는 아니죠. 이 어떤 포스코 그룹의 이 IT 솔루션 그리고 엔지니어링 담당하는 기업인데 그만큼 이제 포스코 쪽이 2차 전지 음극재 양극재에 대한 공장 설립이나 또 이제 이 철강 어떤 공장에 대해서 수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포스코 DX에 대한 수주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네. 2분기 실적으로 증명이 됐던 것 같아요. 이 343억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137% 증가를 했는데 뭐 그만큼 이제 이 수혜 피해 어떤 복구 프로젝트 수익 인식이 1분기부터 점점 반영이 되고 있고 네. 그리고 하반기에도 해외 쪽에서의 공장 그리고 아르헨티나 쪽에서 리튬 공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원격으로 운영이 되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포스코 DX의 하반기 실적은 2분기에 이어서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EIC 사업 부분도 수주가 계단식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DX 말씀을 드리고요. 목표가는 36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,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포스코 DX를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오늘도 변동성이 좀 심했는데 어쨌든 장 막판에 다시 끌어올리면서 9%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던 포스코 DX 뭐 파이프라인 풍부한 파이프라인도 긍정적이고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한번 또 부각을 받게 되면 함께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.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스코 DX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확인해 봤고요. 자, 이렇게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이성웅 차장과 준비해 봤는데요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차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